맨유에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뭐 포밀을 잃어버렸네, 뭘 잃어버렸네, 뭐 이렇게 뭐 전술이 문제네. 여러분들 우리의 축구 그렇게 보지 맙시다. 폭파 까까 까기 뭘까 까마 수비만 할 거야? 반쪽짜리야? 똥을 싼 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에이씨 아 잠깐 느끼잖아. 진짜 먹힘 돼. 가만 어이 이씨 진짜 와 콜대 와 여기를 한번 잠깐 또 왼발 털려주네. 한 시즌에 한 번만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네. 어? 바로 골 먹었다고? 아니 이거 버텨야 되는 타이밍이잖아. 이걸 넣었어! 사카! 와, 호날두 이겨내고 가서 자리 잡는 거 봐. 와, 맨유 이거 한 방! 벽이 모른다. 와! 오야. 오, what the fuck! 뭐야? 피자! 피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평론가 이명철이에요. 아무래도 입중계를 보려면요, 이 경기를 좀 재밌게 보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를 재밌게 보려면 경기에서 어떤 점들이 재밌는지 그 포인트를 미리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이 영화 감독이 미리 남겨놓은 시놉시스를 좀 보고 가야 영화를 재밌게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리뷰 영상에서는 관객들이 경기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재밌는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럼 혹시 각 팀별로 포인트를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스날은요, 아르테타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이 만든 작품의 특징은 항상 중원 수적우위를 잘 만드는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이 중원 수적우위는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라니트 자카나 메데고르 같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중원 수쪽 위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아무래도 메데고르나 자카 같은 선수들이 내려오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프레드나 에릭센 같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을 잡아당겨서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간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카요 사카나 아니면 뭐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들 혹은 침투하는 외대고르 같은 선수들이 잘 공략할 수 있는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중원 수쪽 우위가 항상 아르테타 감독이 만드는 작품의 특징이라고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맨유의 포인트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맨유는 이제 테나 감독이 이제 이끌고 있는데요. 테나 감독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방 압박이에요. 그래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아스날의 빌드업을 좀 방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또 하나는 전방 자원들이 다 빠르고 역습에 좀 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주연 배우로서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가기로 유명한 이 래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테나 감독의 어떤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역습 때 아마 요긴하게 존재감을 좀 뽐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열연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속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팀별 긍정적인 요소를 좀 뽑아주셨는데 혹시 부정적인 요소들도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아스날은요, 지난번 작품 때도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거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났을 때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허용했던 게 문제가 좀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스날은 이번에도 좀 뒷공간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반대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에 카세미로 선수가 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작품에는 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카세미로 선수가 없는 가운데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은 아스날이 또 잘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역시 사카나 외대고르 아니면 침투하는 자카 같은 선수들에게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내주는 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테나 감독의 작품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아직은 압박을 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촬영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압박 간격 조절이 조금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테나 감독의 지난 작품들을 보면 이제 빌라 원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패배를 했거든요. 그때 수비 미드필더 사이 그러니까 압박을 할 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게 노출이 됐는데 그 노출된 문제점을 카세미로 없이 테나 감독이 얼마나 잘 보완했을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타TV 구독자님들.